1번. f(x)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나눠졌고, 연속, x가 1일 때 연속이라 했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지는 것만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얘부터 정리합시다. f(x)가 지금 극한값으로 정리한 거죠. 리미트, 이렇게 들어갈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루트 x 플러스 a-2가 되고, 얘 정리하면요. 리미트 x는 1로 갈 때, x-1분의 일단 a값 바로 잡을 수 있죠. 1 집어넣으면 분모 0 됐거든요. 그럼 분자도 1 집어넣으면 0 돼야 돼요. 그럼 얘가 2이기 때문에 이 안에가 4 돼야 되는데, 여기 1 집어넣으면 요거 a 3 돼야 되죠. 맞지? 그러니까 a값은 3인 거는 그냥 바로 찾았고요. 자, a 3인 거 가정해서 내가 적습니다. 이제 그럼 유리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하면서 4 뺐으니까 x 마이너스 1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생겨요? 유리화시킨 값 루트 x 플러스 3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이건 나쁜 데에서 날라가 버리고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니까 4분의 1 나오나요? 맞죠? 요게 문제에서 함수값이어야 돼. 그래야 연속이 되죠. 문제에서 A는 3이고 B는 4분의 1이니까 두 개 더하라 했어. 답은 아니 두 개 곱하라 했어. 답은 3번입니다. 2번 fx는 0을 기준으로 식이 나눠져 있는데 fx랑 fx-a를 곱했는 식이 a에서 연속이 돼야 돼. 맞죠? 그러면 얘가 연속이 되게 하려 그러면 x에 a 집어넣었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만 구하면 되잖아. 맞지? 맞나요? 집어넣어 봅시다. 좌극한 리미트 x가 a로 가긴 가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대. 왼쪽에서 오고 있대.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됐나요? 그러면 얘는 fx고 얘는 fx-a인데 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집어넣으면 이따 연속이라 했습니다.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다 같아야 돼요. 맞죠? 그럼 얘는 fa가 되고 얘는 fx-a가 돼야 되죠.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fa는 뭔데요? a가 만약에 아 양수 a라고 적혀있네요. 양수 a라고 적혀있으니까 a값은 여기에 집어넣겠죠? 그럼 얘는 지금 뭐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은, 시스템이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 요걸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바로, 자극한만 적을게요, 자극한만. 여기 a 집어넣은 거죠? 이해하죠? 안 적어도. a의 왼쪽이니까 어차피 a라는 지점이야. 맞나요? a는 양수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양 0보다 큰 부분에 a라는 놈이 있을 거고 어차피 그 부분은 연속이라고요. 그냥 a 대입만 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고 두 번째 얘는요 a의 좌극한이니까 a보다 약간 작은 값을 집어넣었을 거라고. 맞지? a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a를 빼버리면 거의 0이지만 음수죠. 맞지? 0의 좌극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0의 좌극한에 a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0 집어넣은 거와 똑같다고 이러면 2a 나온다고. 2a a를 집어넣으면 이건 0이 될 거예요. 근데 0을 기준으로 두 개가 다르니까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 봐줘야 되는데 약간 작은 a에서 a를 빼버렸으니까 진짜 약간 작은 음수가 남을 거라고 하고. 맞죠? 그래서 0의 좌극한 여기 0 집어넣으면 2a 나오죠. 우극한 쓰면요 우극한 쓰면 똑같이 플러스로 볼게요. 플러스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 a 집어넣는 거죠. 맞지? a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그냥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에요. 왜냐? 이미 얘는 연속이에요. 얘는 불연속이고. 그러면 얘는 a 여기 집어넣었는데 a보다 약간 큰 놈이거든. 그래서 a 뺐으니까 0보다 약간 큰 놈이 남죠. 0이 우극한이란 말이에요. 어디? 여기 0 집어넣은 거죠? 3. 맞나요? 이게 지금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되죠. 얘,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같으면 되니까 A는 뭐가 되거나? 3이 되거나 A는 2분의 3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갖다 풀면
이거니까 2항 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에 2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될 거니까 A는 3이 되거나 A는 뭐가 되면 돼요? 2분의 3이 된다고요. 그러면 두 개 다 하니까 답은 2분의 9가 나오겠죠. 3번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은 이렇게 쪼개졌고 FX는 이렇게 쪼개져 있고 GX도 2를 기준으로서 뭐 3차와 2차로 쪼개졌네요. 이때 기억 FX분의 GX의 2에 자극한 거 하라 했죠? 그냥 하면 됩니다. 2에 자극하니까 2 왼쪽에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자 이거 0 되네. 식 만들어야 되겠다 맞지? 인수분해 하라는 거죠. 2에 자극한이고 정리하면 N은 X-2가 되고요 G는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 식 따라가죠. 잠깐 저거 인수분해 바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는 거는 리미트 X는 2에 자극한이고 XX 플러스 2가 남죠.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8 나오죠. 8 맞나요? 기억 틀렸네요. 근데 이 지금 문제가 아주 친절하게도 전부 다 FX, GX예요. FX, GX 자 FX분의 GX는 X가 2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면 기억에 이어서 계속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우극한도 계산해보면 되죠. 자극한은 기억에서 써먹었잖아. 우극한은요 X 플러스 1분의 4X제곱 플러스 8입니다. 여기 2 집어넣어버리면요 0 안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3분의 4, 4, 16에 24 이게 8 나오죠. 맞죠? 당연히 함수값도 얘랑 같을 거예요. 함수랑 우랑 같아요. 왜냐하면 등호가 둘 다 이쪽에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똑같죠. 8로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디귿은요 자 이거 이제 사이값 정리인데 요거 그냥 잠깐 내가 HX를 합시다. 그리고 사이값 정리에서는요 요런 식 나오면 어떻게 해요? HX-2분의 7X는 0으로 만들어서 우리 활용해서 배웠죠. 옛값을 집어넣어서 음수인지 양수인지 점 콕콕 집어가지고 선 끄어서 지나가는 거 그거 봐줬던 거거든요. 1하고 3이기 때문에 내가 1 집어넣어 볼게요. H1-2분의 7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 3 집어넣어서 H3-2분의 21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맞죠? 이해됩니까? 2도 합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기 때문에 두 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H2-7이랑 H3-3 2분의 21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해보자 이 말이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럼 H1은 뭐냐면 여기에 1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에 1 집어넣은 거죠. 맞죠? H1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3이에요. 그럼 3 빼기 2분의 7이니까 얘는 음수예요. 2 집어넣으면요. 2 집어넣으면 여기 집어넣은 거죠. 3 분의 2 집어넣으면 아까 극한이 이게 8 나왔죠. 우리 맞죠? 8 빼기 7이니까 이거 양수돼요. 그럼 이 사이에 해가 존재하죠. 1하고 2 사이에 무조건 맞나요? 그 다음에 H3은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9, 4, 36, 44가? 11이죠. 맞죠? 11 빼기 10.5니까 이것도 양수예요. 되겠나요? 따라서 얘는 1하고 2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의 근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 얘는 맞는 말이구나 라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답은 요 문제 답은 니은 디귿이 돼야 돼요.